있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또 성공 스쿨 시간에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또 성공 가이드북 중에 상담과 복제를 또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 여러분들 오늘 준비물 모두 다 챙기셨죠? 네. 네, 아주 스마트하고 멋진 우리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용 국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샤론우즈 마스터 홍진용입니다. 네, 금요일 7시 반에 진행되는 성공 가이드북 강의는 제가 이제 처음 오늘 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상담과 이 복제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탑센터에서 강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가이드북 북 내용을 좀 봤는데, 저는 일단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좀 전달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가이드북에다가는 필요하시면 노트만 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파일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공의 8단계가 8단계죠. 근데 8단계 중에서 꿈결 명초, 그다음에 뭐죠? 사후상복이죠. 그래서 그맨 마지막에 상담과 복제 부분인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8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어디라고 하나요? 이제 초보자들은 초대나 사업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꿈과 결의결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맨 마지막 단계, 복제 단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복제가 잘못돼 버리면 연금성 소득이나 시스템 소득은 정말 그거는 공염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 좀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많은 리더분들이요,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파트너가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준비가 안돼 있는 스폰서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대부분의 상담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파트너분들이 뭔가 기가 막힌 해결책을 원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보다는 실제로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상단에 표시한 것처럼 리더의 능력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보면은 이제 파트너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 탁탁 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유, 그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제 상담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기는 잘 나눴는데, 느낌은, 기분은 썩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들을까 고민하면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은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왜 상담해야 돼? 도대체. 아니, 뭐 내가 뭐저잘 배웠어. 그리고 좋은 난 사회 경력도 많고, 야, 내가 영업이 얼만데, 내가 부하 직원을 얼마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 내가 사업 경력이 얼만데, 뭘 상담을 해? 그냥 각자 알아서 사업하는 거지. 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왜 상담해야 되는지 부분이 가장 이해가 돼야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담 없이 사실 성장하는 그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기업이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부자 관계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팀이나 조직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은 결국은 1대1도 있고 2대1도 있고
또 일대다도 있고 다자간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이 상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팀일수록 소통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후, 누구에 상담해야 돼? 아무나 막 상담하면 되나요? 아이고, 나를 우리 저 또리 엄마가 전달했으니까, 나를 가입시켰으니까 또리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또는 아유, 우리 남편이 사회 경력이 많으니까 사업은 안 하지만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또 상담해야 되는지, 언제 상담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차 한자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누가 한 얘기죠? 많은 분들이 안중근 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즐겨 읊었던 시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이양연이라는 성리학에 정통한 문신이 진 그분의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눈 덮인 들판 걸을 때막 갈지자로 막 걷고 나면 눈 속에는 어떻게 보면 푹 꺼져 있는 함정도 있을 거고, 그죠? 잘못하면 돌을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내가 올바로 길을 찾아서 잘 걸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상담의 주 목적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제가 제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이제 두분 있었어요. 정말 심한 분들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일단 본인 기준으로 좌우로 뎁스를 두 줄기로 자꾸 내려가라. 그리고 소실적을 벌리는 건 사업자가 나오면 각자 알아서 할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을 한 1년 이상 진행하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안 듣고, 심지어는 로얄 마스터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스폰서들 지들 좋으라고 단두 줄로 하라는구나. 딱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발명이라도 한 것처럼,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냥 한 명, 두 명, 네 명, 여덟 명, 16명,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을 가입시키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싹 망가졌어요.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그분도 사라졌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한 선택이 그 시간 낭비였지만 저는 뭐냐고요, 저는. 네? 그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먼 인천까지 1년을 넘게 왔다 갔다, 매주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 상담을, 그러니까 이 상담, 이게 을할때 자세가 나오질 않는 거지.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로얄 마스터면 성공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로얄 마스터가 자기 좋으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 안 싸워야 돼요? 네, 안 싸워야 돼요. 싸우면요, 그분이 소비도 안 해요. 네, 결국 그분은 착실한 소비자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30대 30 맞추면서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중하게 몇 차례 얘기는 했지만 끝. 더 이상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시간 낭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분은요, 스폰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왜 저렇게 얘기하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의 충고는 성공하려면 성공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 하나는 뭐냐? 스폰서와 나와 사이에 뭐가 형성돼요? 라인 오브 스폰서십의 결속력이 강화돼요. 그 스폰서와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뭔가 해법이 나오고, 아우, 정말 우리 스폰서님하고 상담만 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는 저 친구한테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척척해.
그럼 어떤 관계가 돼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1대1에서 1대2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팀의 문화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 모든 사람이 우리 스폰서님 최고, 우리 스폰서님 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얼굴 마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더더구나 상담을 안 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라고 한다면 에이코아 중에서 일부라도 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후에 저녁에 사업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스폰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상담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이요, 최소한. 네, 전화가 안 오는 파트너들 있어요. 그리고 생전 가도 스폰서 상담 요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팀은 성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그런 성장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어서 더더욱이나 필요하다는 거, 또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죠? 그리고 파트너를 끝까지 팔로우 스루하는 거예요. 파트너를 이해되시죠? 파트너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상담을 통해서 계속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 어떤 여정을 함께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상담은 스폰서가 상담을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파트너가 상담을 얘기해야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있잖아요,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위험한 시그널을 싫어해요. 누군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나를 불러. 그럼 느낌이 어때요? 쎄하죠. 아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이러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수평 조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간 경험자의 말을 참 계속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폰서가 나를 부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스폰서 찾아가서 상담을 요구하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네,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누구와 상담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친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는 개인사 상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된, 여기서 100%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매일 동영상 시청하고 제품 사용하고 매일 미팅에 참석하고, 그죠? 매일 누군가를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에이코아를 실천하고 있는 팀장 이상의 스폰서랑 상담한다. 그럼 내가 팀장이면 어떻게? 팀장도 상담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내 위에 국장, 본부장, 로얄마스터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그분이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 있다면.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직급자들이 플러그인 안 돼 있을 리는 없죠. 네, 그래서 절대 내가 어떻게 단장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로얄마스터님을 만나?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스폰서가 우산을 씌우면 안 됩니다. 너 고민 생기면 나한테만 와. 너 저 본부장한테 가지 마. 왜 쓸데없이 본부장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 네, 이런 스폰서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네, 바보한테 만약 단증을 준다면 블랙벨트예요. 네, 이 사업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진짜 바보 유단자들. 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 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멍청한 짓이거든요. 파트너가 나를 토스해서 내 위에 상인 스폰서한테 상담하는 거를요, 절대 막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업라인 상인 스폰서한테 가서 상담해서 그 상인 스폰서가 제대로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파트너들 험담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설사 그 파트너가 험담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거기 가서 내 잘못을 까발릴까 봐 우산을 씌우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인간은요, 어딘가에 본인의 속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산 씌우지 말라는 거.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스폰서를 만나라. 만약 이분하고 맨날 상담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고민거리가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분 정말 좋은 스폰서인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분한테 이 문제를 그럼 본부장님이나 로얄마스터님이나 그 위에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것을 서로 논의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꼭 굳이 논의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냥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곪아버리죠. 상처가 생기면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놔두면 곪아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적어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스폰서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제 라인과 상담 절대 금지. 진짜 제가 이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일 이해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온 형제 라인을 다 챙기는 분들 계세요. 물론 먹을 거 드시고 김밥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 건 정말 좋죠. 근데 그분의 온갖 그 사업하면서 어려운 걸 다 듣고 있어. 게다가 나 이번에 스폰서한테 뭐 20만 포인트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형제 라인한테 그러면 그 형제 라인은 그 20만 포인트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죠. 왜? 스폰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소비자 그룹을 통해서 창출된 그 포인트를 누군가한테 뿌려야 되는데 모두 다 뿌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못 받은 그 파트너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앙! 네, 다음에 요구는 합니다. 스폰서님 누구한테도 주셨다면서 저 좀 주세요 그러는데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만약 나한테 명단이 생긴다면 어디다 달까요? 대실적에 달까요? 소실적에 달까요? 네, 소실적에 달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이익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그냥 태어났어요. 타인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우선은 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자기 소실적에 됐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만약 포인트 지원을 못했다면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가서 나 20만 포인트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야 나한테 명단 나셨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요 그 형제 라인이 그거에서 앙신을 품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은요 스폰서는 결국 거기가 소실적이 돼서 거기 가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절대 타 형제 라인과 사업 설명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폰서의 형제 라인이든 타 라인의 형제 그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밝게 웃으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업 잘 되시죠 요즘 너무 이쁘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이런 거 얼마든지 하세요. 하지만 사업은 논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웰빙 하는 애터미 사업을 웰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팅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센터에 오고 싶으면 왔다가 오늘 할 일 없으니까 한번 쓱 들렸다가 이렇게 가시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피그, 돼지 스폰서라고 돼지 스폰서. 이런 분들을 스폰서라고 그래서 상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또 어떻게 상담하시는 줄 아세요? 나봐 미팅 안 나와도 사업 얼마나 잘 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담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담. 실제 그런 일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자 누구와 상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정리가 됐죠? 상담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럼 누구라 하는지 자 그럼 무엇을 상담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네. 자 파트너 상담을 하는데 이 파트너가 그래요. 나는 명단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스폰서님 사람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런 얘기는 진짜 하나만 하는 얘기. 스폰서가 자기가 필요하면 달아요. 그건 하나만 하는 얘기라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한 줄 해준다고 했으면서 왜 한 줄 안 해줘요?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실적에 넣게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라인이 커지고 나면 스폰서가 생기고 나면 누구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넣어주겠지만 그 전에 조직이 크기 전까지는 자기 소실적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명단 작성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태반이에요. 명단도 안 적고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상담하면 될까요? 예, 앉혀놓고 예, 이 주변에 화장품 쓸 사람 적어봐. 예, 너라고 하면 안 되죠, 참 파트너인데. 예, 우리 사장님 주변에 예, 화장품 쓸 사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적게 하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 먹을 사람 적어보세요. 쭉 적. 이거 저 눈, 코, 입 달리면 다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못 적어요? 사업시키려고 하니까 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업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애터미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는 제품 쓴 사람에서 사업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사람은 반드시 명단 작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적어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단 20명이든 30명이든 적게 하고 예,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람하고 만난다면 언제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로 만날 약속을 정하게 하고 예, 일정들을 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적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출이 안 나온다는 사람들 많으세요. 나는 못 팔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리고 나는 소비자가 없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애터미 제품에 반한 제품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내가 뭘 썼는데 제품을 나는 워낙 건강해. 예? 아무리 해모임을 먹어도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건강한데 그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애터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모임만 먹지 말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 전 제품을 쓰게 예,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분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상담을 통해서 찾아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기부터 찐 애용자가 되게 하는 거. 예, 거기서 그거 제품에 내가 반해야 그 다음에 소개가 일어나죠. 예, 제가 해모임을 줄기차게 주변에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비염을 그 고통스러웠던 비염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 됐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처럼 예, 자기부터 찐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원가입이 어렵다 하는 분들. 예, 사업 설명이 잘 안 된다, 초대가 안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비전이,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예, 제품까지는 쓰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센터 초대라든가 세미나 초대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사업 설명, 5분짜리 사업 설명도 잘 못하시는 분들. 예, 비전 제시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비전 제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비전 제시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5분짜리 사업 설명 양식 만들어서 줘야죠. 이거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이대로 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네 번째, 조직 성장이 안 된다. 예,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초대도 잘하고 사업 설명도 잘하는데 예, 조직 성장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보면 예, 마음의 넓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성공은 깊이가 아니고 넓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든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덕우 단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말씀은 예, 머리끄댕이 잡혀본 적 있냐고 사업하다가 예, 실제 속리산 예, 그 세미나 때 예, 운동장에서 예, 머리끄댕이를 파트너가 잡고서 흔드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한 10분 지났더니 허허 웃고 계시더래요. 예, 결국 예, 그렇기 때문에 임페리얼 가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 파트너가 나한테 내 머리끄댕이를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분해서 못 살겠다. 그냥 뭐 한날만 사람들마다 개 욕하면서 뭐 그런 놈이다 해서 계속 이럴걸요? 그러니까 이덕우 단장님의 성공 비결은 그거예요. 마음의 넓이. 예, 18년 동안 이 세상에 헛수고는 없다니까요. 18년 동안 그 고생하신 것이 자양분이 돼서 그런 마음의 넓이를 키우신 거죠. 그래서 조직 성장이 안 되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목표, 상담의 주요한 것이 항상 목표, 이번 차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상담해야 됩니다. 이번 차수 목표 포인트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 PB가 어떻게 되세요? 이번 차수에 몇 명 초대하는 게 목표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계보도와 뭐 A코어 작성한 일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사실 계보도가 없고 A코어가 없으면 상담할 게 없어요. 그러면 친교로 끝나게 됩니다. 네, 상담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사업을 안 하는 분하고 어떻게 상담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결국 한다는 게
꿈 결의 결단 또 아주 정말 기초적인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한 지 오래된 분들이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매그도를 본인이 수기로 작성하셔서 스폰서를 만날 때는 이 A라는 친구는 이 파트너는 한 달에 차수에 얼마 정도 하는 친구고 우측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개보도를 딱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스폰서도 개보도를 모르잖아요. 그럼 효과적인 카운슬링 안 됩니다. 무조건 개보도 들고 만나셔야 돼요. 제가 변인성 총장님한테 정말 그거 배운 거거든요. 그냥 제 앞에서 제 레그도를 다 그리세요. 예. 네. 그리고 이 친구 얼마, 이 친구 얼마, 이 친구 얼마 그걸 다 깨고 계시거든요. 제가 진짜 변인성 총장님한테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놀래요. 거의 모든 파트너들의 레그도를 다 그리세요. 그 총장이면 그 레그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짚고 이 친구한테는 이번에 폰 매사 갈 때 이 친구한테 얼마, 이 친구 얼마, 이 친구 얼마, 이 친구 얼마 해서 착착착착 해본. 네. 이번에 나 판매사 가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스폰서들은 바로 레그도 그려놓고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점검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에이코아. 에이코아를 실천하는 파트너인지 봐야죠. 초대도 그냥 이따금, 네. 뭐 그냥 가끔, 사업 설명도 가끔, 네. 정말, 네. 정말 이제 문제가 많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또 예,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일은 절대 상담하지 마십시오. 예, 뭐 경제적인 문제, 특히 부부간의 상담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칼로 물베기기라서 그냥 와이프, 뭐 가령 부인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스폰서한테 자기 남편 욕을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관계가 좋아졌는데 스폰서한테 자기 남편 욕한 기억이 나잖아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창피해. 관계가 좋아, 그러면 나중에 점점 서먹해져요. 그래서 절대 개인 가정사나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건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만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상담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녁 때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전화를 하시면 좋은데 제일 피해야 될 시간이 몇 시죠? 네, 마감해야 되는데 매번 11시에 전화하시는 파트너분들 계세요. 정말 막 등짝에서 땀이 쭈룩쭉 나죠. 막 시간은 다가가는데 이분 봐서는 막 끊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제발 10시하고 12시 사이에는 대부분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인트 마감을 해야 되는 날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수시로 네, 뭐 언제든지 상담하는 뭐 매일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상관없죠. 그런 것들. 또 상담 없는 팀은 성장도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 파트너가 상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콜을 하셔야 돼요.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측면에서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네, 상담에 대한 부분은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담 신청자의 자세를 볼까요? 네. 내가 상담을 신청한 파트너예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미팅을 해야 된다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성공은 온라인 스폰서들이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해요. 안 그럴까요? 아니 제가 빨리 본부장 되면 저희 스폰서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로얄 되기 훨씬 빠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원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담해야 된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털어놔야 되고 여기 두 번, 아까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반복하지 않을게요. 에이코아와 레그도는 반드시 준비하고 만나십시오. 이래야 효과적인 상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수용적이고 인간 존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들은 많은 리더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파트너들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시거나 이런 거는 정말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조직 생활할 때 배운 거예요. 저희 가령 전무님하고 제가 미팅을 하는데 가령 전무님이 저한테 야 홍상무 너 저기 가서 저거 들고 와 그러면 앞에서 미팅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전무의 반말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령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 왔어요. 근데 스폰서가 나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저 차 마실 거 좀 타와 저기 가서 저 뭐 좀 갖고 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모시고 온 사람한테 나는 뭐가 돼요? 부리는 사람이 돼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은요. 이런 거 몇 번 느끼면 그냥 딱 손 떼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절대 이 센터 안에서 친한 관계에 둘이 있을 때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미팅을 하고 있는데 반말을 한다. 이건 엄청난 실례입니다.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이거 조직 문화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리더분들은 존대 수용적이면서 인간 존중의 태도를 갖고서 이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상담 전에 미리 결정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결론을 내고 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 아유 뭐 뻔하지 뭐. 아유 뭐 상담을 하자니까 하는데 뭐 뻔하지 뭐. 네. 뻔한데? 네. 뻔한데? 이 세상에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나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오픈된 결과를 갖고서 만나야, 그러니까 결과를 오픈해놓고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예의 있는 쏠까 말, 예의 있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기. 예의 있게. 스폰서님, 이런 거 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런 게 좀 힘든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힘드셨군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내가 다음 차수에는 더 도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의 있게 솔까 말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A코와 가정을 행동하여 경험을 쌓다 보면 문제 해결은 스스로 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A코와를 내가 하다 보면 웬만한 동영상의 내용 다 나와요. 그죠? 네,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A코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수록 더 A코어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상담자의 자세. 그럼 상담을 받을 스폰서들은 어떤 자세 해야 되냐? 상담 신청자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야 돼요. 네. 레그도를 물론 파트너가 들고 오긴 하지만 만나기 전에 그 파트너의 레그를 본인이 미리 꿰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어떻게 지원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뛰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레그도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해요. 레그도를 모르는데 상담한다는 건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건 상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의 레그도, 그중에서 키맨이 누군지, 그 다음에 찐 소비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상황을 그 주변에 뭐 그 친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누구한테도 물어보든 미리 사전에 상황을 파악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름에 얼마 정도의 포인트가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알아놓고 미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잘 경청하고 질문하기. 많은 스폰서들이 내가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얘기하다 보면 알았어. 이렇단 거지 하면서 딱딱딱 끊어버리거든요. 시간 이제 물론 효율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효율로 잣대를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언제 감정이 오픈이 되고 따뜻해지냐면 누군가 내 얘기를 경청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마음이 열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랬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막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질문 말고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질문이 됐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똑같이 아까 있는 예의 있는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기, 예의 있게. 네 번째, 방향을 제시하되 강요하지 않기. 네, 이 사업은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욕하는 순간 그 라인은 다 작살나요. 그래서 절대 방향은 제시하되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파트너랑 절대 싸우면 안 돼요. 파트너한테 짜증내도 안 되고 파트너한테 신경질 내도 안 돼요. 신경질은 정말 미숙한 행동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방향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는 방향은 제시하고 그것이 당신한테 훨씬 이익이 된다는 얘기는 해주되 만약 그분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갖고 강요하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서 좋은 결과 일어난 적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A코와 실천하지 않는 파트너와의 상담은 친교로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 유지, 꿈을 공감하는 상담. 제일 마지막에 상대방의 비전 터치하면서 상담한다면 제일 좋겠죠. 자, 여기 이제 옆에 있는 표 궁금하실 텐데 자 봅니다.
스폰서가 파트너를 만났는데 내가 오늘 상담할 파트너가 어디 분면에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가령 우리 김또리라는 파트너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역량도 우수하고 의욕도 우수해요. 사업 설명도 기가 막히고 제품도 모르는 게 없고 정말 맨날 초대하고 너무 그냥 일도 열심히 하고 그냥 뛰어나 매일 출근하고 이런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면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만 하면 돼. 이것만. 뭘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요, 그죠?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옴팽이가 이제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은 우수하나 의욕이 부족한 파트너들. 사업 설명 좋고 모르는 게 없어. 정말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야. 개인적인 능력만 보면. 근데 도대체 뭐 미팅도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초대도 나왔다 안 나왔다, 사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안 하는 것.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왜 의욕이 저하됐는지를 찾아야 돼. 꿈이 없는지. 이분의 꿈이 뭔지, 인생 시나리오는 적었는지, 또는 스폰서나 파트너 누군가 인간관계가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1대1 상담으로 멘토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역량도 부족하고 의욕도 부족한 파트너들이 있어요. 사업 설명은 뭐 아무것도 못해, 초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애터미에서 비전은 봤는데 사업은 하겠대.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히 지시하셔야 돼요. 요번 차수에 반드시 30만 포인트 하세요, 60만 포인트 하세요, 목표 포인트 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부터 친구 10명 이름 적으세요. 이름 다 적게 해야 돼요. 약속 정하세요. 적게 하고 하나하나 지시해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내가 스폰서로서 어떻게 이분을, 이 사람, 이 내 파트너가 어느 분면에 있는지를 알아야 효과적인 지도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엄한 걸 상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욕이 우수한데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KSA가 뭐냐면 knowledge, 지식이에요. S는 스킬, A는 attitude예요. 의욕은 우수한데 역량이 부족해. 그러면 의욕은 뛰어나. 그러면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 설명 원고 주고 계속 발표시키면 돼요. 그죠? 제품 발표시키면 돼요. 1대1로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사업 설명 시켜보고 제품 발표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킬은 뭘까요? 스킬.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대하는 기술 같은 거죠. 이런 스킬이 부족해서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지요. 나 사업 안 한다는데 왜 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 딱 닫아버리고 얼굴 까매져가지고서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다가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 너한테 사업 얘기하러 온 거 아닌데? 너 비누 써? 안 써? 쓰지? 샴푸 써? 안 써? 쓰지? 그 얘기하러 왔어? 그거 문제 있어? 떳떳하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스킬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야 되는데 네가 이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비 꼰다든가 뭐 그냥 막 사정조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불량하게 뭐 정말 스폰서 초대해서 사업 설명해 놓고서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서 담배 피고 옆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고 이런 태도. 그래서 보통 보면 의욕이 우수하고 역량이 부족한 분들은 이분은 여기서 뭐가 부족할까 내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한테 그걸 자꾸 시켜야 돼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분석해서 스폰서들이 상담한다면 파트너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부분 마쳤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스템 소득이 가능한 이유다는 결론은. 우리가 맨날 포인트에서 판매만 해가지고는 시스템 소득 안 일어나죠. 그래서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시간과 경제적 자유는
시스템 소득이 복제될 때 가능하다. 만약 이게 복제가 안 되면 예, 결국은 노동 소득이 되는 거예요. 맨날 저 샴푸 들고 다니고 예? 저 화장품 들고 다니고 페모임 들고 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 예, 언젠가 노동력은 소멸되는데. 아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예, 한심이가 10개 모이면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 우리의 복제 비전은 뭐다? 복제. 우리가 이 사업을 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복제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상담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공한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 있는 성공한 스폰서와 상담하라고 그랬죠. 최소한 팀장급 이상의 스폰서. 그러면 그 성공자를 상담하는데 그럼 누가 먼저 복제가 돼야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복제가 되죠. 내가 복제가 돼야 나를 통해서 또 파트너가 복제가 되고 파트너를 통해서 파트너가 복제가 되는데 이게 1대1로 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디로 모여야 돼요? 네, 미팅으로. 미팅으로 모여야죠. 미팅으로. 미팅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일인 거예요. 모이는 것이 사업이고 시작인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팅에 부지런히 매일 참석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제가. 파트너들이 봤을 때 저분은 우리 스폰서는 맨날 눈만 뜨면 어딘가 미팅에서 참석하는 것 같아. 눈만 뜨면 동영상 듣는 것 같아. 눈만 뜨면 화장실에서도 사업 설명 듣는 것 같아. 이런 스폰서를 파트너가 복제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복제하냐. 정말 혼자서 미팅 열심히 나가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 맨날 그러죠. 네. 그래서 복제의 원리는 나부터야 나. 그래서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데 내 파트너가 바뀌길 원한다? 그거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다? 나를 이끄는 사람이다. 여러 사람을 이끌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은요. 스폰서의 입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복제는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세미나 할 때 밖에 나가서 파트너들 후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 오프라인 때 보면은 석세스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 밖에서 파트너들하고 네,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거 복제되면요 골 때립니다. 파트너들 다 밖에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복제는 참 빨리 이루어지고 올바른 복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부터 정확하게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복제하지 않고 행동을 복제한다. 파트너가 하기를 원하는 행동을 내가 먼저 한다. 이것이 가장 복제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결론은 누가 복제가 돼야 돼요? 내가 원 그리고 내가 복제가 제대로 돼야 내 파트너들이 다 복제가 된다. 자 그럼 자 여기서 복제의 4단계를 보겠습니다. 알려주고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말로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알려주고 행동으로 본보이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시켜보고 그리고 잘 끝나고 나면 칭찬하고 이게 복제의 4단계예요. 고래도 칭찬하면 침순되잖아요. 알려주고 본보이고 시켜보고 칭찬하고 칭찬하는 거 항상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알려주고 본보이는 걸 뭘로 한다고요? 행동으로 시켜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켜야 돼요. 내 파트너들은 어차피 강의를 못하니까 제껴. 그러는 순간 그 팀은 성장하지 못해.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어차피 그분들 본부장 가서 대우 못 받아요. 왜? 국장 가서 대우 못 받아. 파트너들이 그 스폰서를 안 찾아 사업 설명하는데 행복할까요? 네, 행복하지 않죠. 돈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직접 시켜보서 그 사람이 시켜야 사실은 성장합니다. 요 네 가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복제해야 될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업하면서 느낀 건데요. 세워라 내워라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업의 빠른 속도를 복제해야 된다. 속도 복제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사업을 결단했으면 3개월 안에 무조건 판매사 가시라고 해요. 세미 판매사 아니에요. 판매사 가시는 거예요. 세미 판매사는 판매사 한번 찍은 사람이 다시 내려올 때 너무 많이 내려오지 않게 내려오는 길이 세미 판매사인 거고
항상 첫 직급 도전 목표는 판매사여야 돼. 그래서 사업의 속도를 복제해야 된다. 그래서 아, 그 팀은 우리 팀은 무조건 시작하면 3개월 차면 무조건 판매사 도전해. 그럼 3개월 동안 뭘 해야 돼요? 명단 작성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전달해보고 제품 전달해보고 3개월 동안 명단 다 레그도 다 펼쳐놓고 250만 250만이 들어갈 때 그 250만 포인트를 받아서 혜택 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거기를 키워야죠. 3개월 안에. 그래서 3개월 안에 목표를 잡고 뛰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문화가 돼야 돼. 자기가 판매사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느낀 건데 목표를 줘서 그만둘 사람들은요. 어차피 시간 속에서 그만둬요. 스폰서들은 목표 주는 것을 반드시 복제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차수는요. 그냥 사업 그날 그 보름 동안은 그냥 차라리 묘지라고 써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문장이죠.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성공의 8단계 순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네, 넘어가고 결국 오토판매사 방향으로라는 게 뭐예요? 250만 포인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뛰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매 차수별로 250만 포인트가 창출할 수 있도록 뛰라고 하는 건데 목표 포인트가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적어도 사업자라고 한다면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차수별로 60만 포인트 목표를 갖고 뛰셔야 돼요. 내가 60만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을 통해서 60만 포인트를 창출해서 내 하부에 내 파트너들한테 넣어야 거기서 누가 그걸 갖고서 깨어나는 사람이 나오죠. 60만 포인트 갖고 해봐야 잘해봐야 두 명 세 명한테 수당 넣어줄 수 있어요. 잘해봐야 기존 차수에서 넘어온 거 안고 가면. 두세 사람한테 포인트도 안 넣어주면서 어떻게 내 그룹을 깨워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목표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은 뭐 60만 포인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 30만이면 30만이라도. 얼마라면 좋아요.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기업은 없다니까요. 우리 지금 기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 INC 나라는 기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목표가 없는 기업이야. 잘 돼요?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오토판매사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말 뼈저리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통스럽죠. 아령 1kg 드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10kg 드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20kg 드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근육을 만들려면 몇 kg를 들어야 되냐? 힘을 키우려면 몇 kg를 들어야 돼요? 근데 목표는 맨날 10만, 20만 차수에. 그러고서 성공하길 원해. 예. 예, 딱하고 안쓰럽죠. 결국, 예, 사업의 속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60만 포인트를 차수별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뛰셔야 됩니다. 미 INC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소통하는 것을 복제해야 됩니다. 상담도 소통이지만 반드시 팀장 이하의 그룹은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모여가지고요. 우리 이번 차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돌아가는 그룹 얘기해야 되고 거기서 제품 발표시켜야 되고 거기서 시스템 교육해야 되고 팀장이 주관으로 거기서 팀장이 더 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절대 이거 없으면요 성장 안 됩니다. 이거 복제해야 돼요. 그다음에 에이코와 행동 실천하는 거 복제하셔야 되고 이거 뭐 이것도 길게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성공 문화를 복제해야 된다. 성공 문화가 뭘까요? 성공 문화. 내 두 줄 다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왜 스폰서님 나 한 줄 안 해주세요? 이런 건 아예 없어야 돼.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줄이 커지면 이쪽 줄 나와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줄 사업 나 한 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갈등인 구조가 생기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두 줄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스폰서는 이미 사업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명단이 없단 말이에요. 내 명단을 가지고 두 줄로 펼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줄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각자 더치페이 하는 문화. 예, 물론 스폰서가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하면 몰라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냥 같이 갔는데 다들
밥 먹고서 물만 마시고 멀뚱히 천장만 보고 있다. 그럼 스폰서는 그런 미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요즘 게다가 식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만 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이 만 원이에요. 다섯 명만 가면 5만 원이에요. 근데 센터에 보통 성공한 스폰서들 매일 나가요. 매일 점심 파트너랑 먹어야 돼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더치페이 문화는요. 스폰서와 상담을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언젠간 또 스폰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예우하는 문화, 파트너를 예우하는 문화. 그 다음에 긍정의 문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것이 팀의 문화가 되면 어우, 센터만 가면 너무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밝아요. 어우, 진짜 나 맨날 센터 올 거야. 네, 이런 것이 성공 문화 복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자, 왜 제가 오토판매사가 성공의 지름길인지 오토판매사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 파트너가 2021년 12월 2차로 판매사를 갔습니다. 판매사 250만 포인트를 가지고요. 본인은 48만 원 수당을 받았고 직급수당 45만 원을 이때 받았어요.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6만 원씩 12번을 넣어줬어요. 이 친구 4번, 2번, 2번, 1번, 1번, 1번. 자, 여기서 수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적어도 7명에 터치할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7명한테 72만 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12월 2차에 회사에서 특별수당이 나왔죠. 50만 원까지. 215만 원이라는 수당이 여기 뿌려졌고 여기에 250만 포인트라는 제품이 뿌려졌어요. 근데 성장을 안 해요? 이걸 계속 하는데 성장 안 한다고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령 내 스폰서가 나 요번에 나 판매사 갈 거야 그러면 각자가 그럼 제가 얼마 할게 제가 얼마 할게 제가 얼마 할게 서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문화가 복제가 돼야 돼요. 스폰서가 판매사 간다는데 그냥 멀뚱멀뚱 스폰서가 250만 포인트 중에서 그냥 대부분을 혼자 다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포기하면 그때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 안 생기죠. 이 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스폰서가 계속 오토판매사를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십시일반. 자, 내가 30만 포인트 매달 며칠 날 늘게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팀은 그냥 저절로 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팀 사업이다. 스폰서의 직급 목표는 우리 팀의 목표다라는 것을 팀의 문화로 복제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넘어갈게요. 좋은 열매를 원하면 내가 좋은 열매. 아까 에티튜드 이거 이더구 단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내가 사업자다. 내 스스로. 네, 내가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 사업자다. 월 5천만 원 이상 벌려고 하는 사업자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겠느냐. 어떻게 태도를 갖춰야 되겠느냐. 네,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 신념의 크기가 조직의 크기다. 예, 내가 이 사업,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국은 내 마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동네 아줌마들 아니면은 뭐 저 그 은퇴한 뭐 일부 할 일 없는 아니면은 뭐 저 사업하다 실패한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사업이고 뭐 그냥 조그만 그냥 짜증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은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죠. 아이씨 정말 막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아이씨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이게 전염이 되죠. 이 불량한 태도는요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전체 인구의 많은 인구가 소비를 공유해서 그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시킬 수 있고 그분들에게 연금성 소득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소비자 혁명운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웬만한 일들이 짜증이 안 나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신념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긍정의 힘, 끈기. 거절의 지뢰밭을 지나가야 하고 쓰러져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다. 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실패를 합리화시킨대요. 아유, 나 이래서 아유, 안 해. 그만 해. 그냥 그래서 안 해. 아, 그건 어차피 안 되는 일이야. 자기가 실패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패한 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포기했다는 것도 인정 안 해요. 걔가 잘못돼서 애터미가 아니라서 애터미가 성공할 수 없는 플랜이라서 내가 실패했다고 아예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 책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실패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습관이 돼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그럼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척하라. 열정 있는 척하라. 명언이죠. 예, 열정 꼭 없어도 되는데 척하라는 거예요. 그럼 열정은 생긴다. 미친 척하라. 그럼 미친 척하면 미쳐진다. 그것이 그리고 모두가 미치면 집단이 광기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있는 사람 프로 없음 포로. 예, 써봐 알아봐 해봐 전문가 되면 된다. 예, 팀왕은 팀워크는 여 사람의 성공이다. 예, 사형수의 마음으로 예,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형이다.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진짜 그 이덕호 단장님 이때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걸 몇 번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네, 좀 늦은 시간에 지루하셨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복제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공적인 복제란. 도대체 무엇을 성공적인 복제라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네, 사실은 깨진 항아리로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 깨진 항아리에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담는 거예요. 포인트도 적당히, 미팅도 적당히, 그죠? 그리고 또 초대도 적당히, 동영상도 적당히, 뭐든지 내가 편한 만큼 웰빙 사업을 하면서 여기 이 독에다 물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차져요, 안 차져요? 이 독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다 이 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이 독이 물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깨진 항아리들인데 이 깨진 항아리가 결국은 이 물이 넘쳐서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한테 나눠주려면 나의 성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시스템에 푹 온전히 담가야 된다. 그래서 성공적인 복제란 결국은 100% 나 자신을 시스템에 담그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복제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사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개인적인 약속도 많으시고 바쁘신 일들이 많으실 테니까 모이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 스스로에게 야 참 나 기특하다 잘했다 박수 좀 주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홍진영 국장님께서 상담과 복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홍진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